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또 섹터를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게임 업종을 좀 오랜만에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들은 고환율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나 낙폭이 가되기 때문에 시장 반등 시 좀 빠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게임주들 실적은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지금 신작 발표가 좀 일정이 연기되거나 또는 초기 흥행에는 성공했던 신작이 운영상의 진행이 어느라지 못한 이슈도 최근에 부각되었고 여기에 실적 전망도 그렇게 썩 기대치보다 나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대형 게임사들이 주가는 지금 연중 최저치를 이번 주에 다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에도 일부 기대 신작이 발표가 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주가 올라갈 수 있는 신작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약간의 좀 공백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작과 관련해서 좀 특징적이게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은 북미와 유럽 시장을 겨냥한 PC 및 콘솔 게임 출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실 국내 모바일 시장이 사실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서 또한 과금 체계로 인한 그런 성장성은 더 이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중국이 사실 우리나라 매출에 큰게 관여를 많이 했는데 판호 발급을 통한 중국 지출이 어려워지자 지금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PC 콘솔 게임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정을 좀 찾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가금을 통해서 지금 이익이 나오는 MMORPG 위주의 모바일 게임과는 달리 초기에 한 5에서 10만 원 정도만 지금 투자하면 평생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방식이 PC 콘솔 게임인 만큼 유저들은 이제 게임사의 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작의 흥행 여부 그리고 글로벌 게임쇼 수상 이런 것을 바탕으로 게임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레코드가 없는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장이 될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재료도 있습니다. 그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의 경우에는 환율 상승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80% 이상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을 가져가는 지금 종목이 크래프톤, 넷마블, 펄어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넷마블은 지금 지난해 그 스피넥스 게임사 인수시 한 1조 8천억 정도를 해외 차입으로 조달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재무적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현재보다는 달러와 약세를 전환을 확인한 이후에 좀 관심을 가지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 주가가 장단기적인 하락이 진행되어서 과거와 비슷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수준이 매우 낮아진 것도 특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승한 메타버스라든지 플레이투언 종목은 아직도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다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적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종목 중에서 기대되는 신작을 가장 빨리 발표하는 모멘텀을 보여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밸류가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 일단 넷마블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달러로 지금 갚아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일 텐데 어떤 기업 오늘 준비하셨나요? 네, 펍지 배틀그라운드 유명한 국내 지금 게임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크래프톤 주가는 지난해 8월에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최저가를 이번 주에 기록을 했는데요. 배틀그라운드라는 단일 게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할인 요소와 상장 당시의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좀 하락의 원인이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도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한 8월 16일부터 지금까지 한 2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작 모멘텀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도 이 크래프톤인데요. 올해 그 12월 달에 이제 런칭을 예상하고 있는 지금 더 칼리스토
그 프로토콜, 일명 TCP라고 불리는 그런 게임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흥행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많이 성공한다면 하나의 IP 기업 할인율 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TCP는 호로스팅 장르의 AAA급 콘솔 및 PC용 대작인데 사실 이 AAA급 호러 IP에 대한 팬덤이 좀 두터운 것이 특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글로벌 대표 호러 IP는 1억 장 이상이 팔린 그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와 2008년 출시되어 600만 장이 팔린 데드스페이스 시리즈가 유명한데 이 데드스페이스 개발자 글렌 스코필드가 크래프톤의 TCP 디렉터를 맡기 때문에 TCP는 데드스페이스의 뭐 후속작이라는 그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초기에 한 250만 장 정도는 판매 가능할 거 보고 있는데 공격적인 마케팅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예상 실적은 전분기랑 비슷해서 아직 실적 모멘텀은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현재 주가가 지금 PR 13.8배, 그다음에 PBR 1.8배 거래되고 있는데 작년에 40배, 그리고 PBR로 4배 이상에서 거래했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현재 주가는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수급적으로 뚜렷한 개선세는 없지만 연기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외국인도 단기 수급 상황은 안 좋지만 한 달이나 좀 장기로 보면 3분기 전체로 보면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일단 10월, 11월 신장 모멘텀 기대감이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7만 원, 손절가는 18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무래도 공모가보다 아래로 내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순항 중이기 때문인데요. 기관의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님께서는 목표 주가 27만 원대까지 본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